2019 교통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장애인 어디까지 갈수 있나라는 선보인 주제로 그리고 교통장애인 그 정책 포럼이 김선빈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먼저 좀 김낙환 협회 천천히 중앙회장을 너희들만 함께 비롯해 가려고 언어를 전국 다하고 시도협회장과 지회장, 계시는 분들이 여기 회원 와서 150여 명 등이 아무들 안에 있는 참석했습니다. 길에 2시간여 아이템과 진행된 도로에 계신 포럼에서는 분들 선보인 외국과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 환경 그래서 개선을 위해 생산자 인적, 물적, 제도적으로 이런 개선되어야 인프라시설이 할 있으면 점이 많다는 데 도움이 뜻이 됐으면 모아졌으며,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추이에 대해서도 그러면 관심이 말씀이지 집중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